족발 김치찜은 어느 정도 익혀진 상태로 나오는데요. 직접 담근 김치와 발효액을 넣어 만든 족발 김치찜. 검증단들도 놀란 이색적인 메뉴인데요.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. 족발만 따로 먹던지 족발 보쌈을 먹은 적은 있는데 김치랑 이렇게 되니까 먹음직스러운데요. 왜 묵은지 김치찜에 삼겹살 묵은지처럼 삼겹살이 아닌 족발이 들어간 거 같아요. 족발에서 오양장육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. 뼈하고 이렇게 겉에 있는 고기하고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갈비 먹는 것처럼 네. 그런 느낌이에요. 이게 지금 보통 MSG를 사용을 안 했다라서 먹으면 솔직히 지금 맛이 없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천연 발효액으로 국물 맛을 내시잖아요.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족발이 맛있어요. 족발의 맛이 족발이 향이 전혀 무슨 누린내라든가 이런 냄새가 잡내가 전혀 안 나면서 족발이 아주 맛있어요. 아 콜라겐. 국물이 정말 제대로겠네요. 저 김치죠. 아우 깊은 저 묵은지에. 국물이 좀 진득해요. 달달하네요. 여기 고기에서 나왔어요. 국물이 되게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요. 매운 족발집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그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조미료라든가 이런 걸 넣잖아요. 네, 근데 이거는 이제 묵은 김치찜을 넣어서 자연스러운 매운맛을 네. 내면서 네. 김치찌개 또 안에 있으니까 느끼하는 거 없고 느끼할 뻔하면 반찬들도 잡아주고 전혀 모르겠는데요? 아, 너무 새로운데요? 그렇죠? 오늘 너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국물에 지금 사리가 들어가면 과연 어떤 야, 맛이 나올까? 라면에서 나오는 그 국물까지 더해줘야 되는데 와~ 무한 제공! 나 무한 제공! 라면? 어머, 저게 좋다. 맛있다. 어떻습니까? 밖에 날씨 좀 쌀쌀하게 한 것 같은데 여기 땀이 막 나네요. 그렇죠. 아, 예. 뜨끈해요. 정말. 깊은 맛의 묵은지와 족발이 잘 어우러지고 발효액을 사용해 인위적이지 않은 깔끔한